마이 크나큰 텔레비전 시즌 2. 안녕하세요, 크나큰입니다. 첫 번째 할 건 뭐죠? 저 사실 이걸 먼저 봤는데 혼자 공포영화 보고. 나 진짜 못 봐. 나 저는 공포감이 다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저희가 하는 주제가 이제 저희 자신을 한계를 못 한계를 뛰어넘는 약간 혼자 못 하는. 근데 나는 안 깨도 되는데. 나도 안 깨도 돼. 무엇인가 있잖아. 저는 별로 깨고 싶지 않아. 아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나도 힘들 것 같아. 승준이의 미션 공포영화 보기. 귀신을 싫어하고 겁이 많은 승준, 겁쟁이 이미지를 탈출할 기회를 가져본다. 불이 꺼진 연습실에서 홀로 공포영화 보기. 근데 불이 꺼진 연습실이면 말 다 했어. 연습실 저, 자체가 무서운데. 겁쟁이 이미지 좋아해. 자, 안 봤죠? 맞아! 뭐야? 콧밥이다.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지훈 미션, 혼밥. 혼자 카페는 가도 혼밥은 못하는 지훈. 좋아하는 삼겹살을 혼자 독차지할 기회를 갖는다. 셀프 카메라를 들고 식당에서 혼밥 1인 삼겹살 도전! 와 진짜 싫어. 야 이거는 솔직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떠나서 저 지금 배가 불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삼겹살을 먹어야 되는 거죠. 배고플 때 찍으면 안 돼? 왜 못 먹어? 혼자, 나는 지금이라도 먹고 싶어. 혼자 사장님 이렇게 고기 1인분 하고요. 뭐 주세요 한다면 1인분 안 되면 답시 이렇게 2인분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어. 조용. 인성이의 미션 조용히 하기. 하루 종일 시끄러운 인성이의 소중한 목을 위한 시간. 유진이의 평소 데시벨을 넘기지 않고 재밌는 게임을 체험해 본다. 데시벨 기준을 5번 초과하면 미션 실패. 데시벨 기기에다가 평소 제 말투 데시벨 있잖아요. 뭐 9.5 데시벨이다 그러면 이제 9.5 이하로 하시면 돼요. 아 진짜 놀래도 이 친구도 모르겠어. 아 뭐야 이거 세다. 희준 미션 애견 카페 가기. 혼자서 카페도 못 가는 희준, 좋아하는 동물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5마리의 동물 인터뷰와 맛있는 음료도 먹고 온다. 인터뷰, 이름, 나이, 좋아하는 간식 알아오기. 5마리의 동물 인터뷰와 맛있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이래야 되는 거야?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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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관리랑 손 관리만 와! 유진 미션 매일엔 패디 케어 받기. 하루 종일 다리 떨고 게임만 하는 유진이의 손과 발의 힐링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다. 네일 패디 케어 받기.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따 그러면 우리 뿔뿔이 흩어지겠네. 그러네. 맞아. 우리 그걸로 하는데 여기 촬영 안 된다면 어떡해요? 미리 적어놨어. 아 나는? 나는 어디가? 그럼 높았어 근데. 그치? 정희성 안녕? 그러면은 저희의 한계를 돌파해보려고 한번 그래 한번 해보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견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 이제 혼자 남겨지는 건가요? 네. 카드만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가시는 거예요? 네. 아 다녀오겠습니다. 아 진짜 이쁘네요. 도착했어. 안녕. 진짜 귀여워요. 음료수 여기다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음료수 안녕. 와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너야 장수. 뭐요? 너야 응? 안녕 장수. 장수 우와 힘 진짜 세. 삼순아 삼순아 너 집 간다니까 조용해졌어? 삼순아 삼순아 여기 봐봐 너야. 저한테 지금 손 대고 막 하는 거 이렇게 별로 사실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사지 받을 때 진짜 좀 그랬었어요. 좀 간지럽고 참기 힘들었는데 근데 발을 케어한다는 게 어쨌든 뭐 저는 죄송하네요 좀. 데려가 나랑 5분만 있어줘.
딱 5분만, 3분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난 문 닫을게. 닫지 마. 그럼 저도 밥을 먹으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지금 이러고 자차 이러고 있는 것도 너무 창피한데. 아, 나 혼자서 이런 거 잘 못하겠는데. 이러고 밥을 어떻게 먹어? 아, 들고 가는 것도 창피한데. 혼자 또 뭔 맛으로 먹냐? 고기를. 편하게 생각하자, 지훈아. 창피. 창피, 창피. 사람이 많이 없을 시간이라서 다행이다. 쳐다본다 앞에. 아, 고기만 먹으면 돼, 고기만. 아, 나 오빠. 아, 그러지 마. 아, 그러지 마. 제발. 아, 이거 하나만 쳐줘요. 안 되지 형. 아, 진짜.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진짜 이거 아니지. 아, 나 못 봐. 아, 진짜 벌써 무서워. 나 진짜 못 보겠어. 안 돼, 안 돼, 못 나와. 아, 나 오빠. 아, 아. 소리 나. 그럼 당연히 나지, 이거 공포 영화인데. 소리 나. 빨리 들어가 봐 일단. 들어가 봐. 어, 뭐야? 아, 아, 미안하다. 아니. 와, 진짜 무섭겠다. 어, 대박이다. 와, 심각하다. 어디 가? 하지 마. 빨리 가, 빨리. 나 못 봐, 진짜. 야. 빨리 앉아, 일단 앉아봐. 눈 감고 앉아. 뭐하는거야? 들어가봐, 앉아봐. 나는 다시 들어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드라마야.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해. 드라마야. 앉아봐, 드라마야. 그냥 뭐 이런 얘기야. 왜 이래? 아, 아, 못할 것 같아요. 와, 대박. 나 못할 것 같아. 포기 한다. 아, 진짜 안 돼, 이거. 아. 떨어지면 나 죽잖아.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얘가 삼승이고요. 삼승 씨 맛있습니까? 무슨 맛입니까? 삼승 씨, 널 해치지 않아. 너도 날 안 해칠 거지? 인사해. 아, 진짜요? 애기가 있대요. 너가 보여? 맛있어? 와, 진짜 크다. 넌 이름이 뭐야? 희바야, 넌 이름이 뭐야?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특히 그 자리를 안 잡아서 혹시 받은 손이 안 맞아서 되게 다르다. 그렇죠. 네. 여기가 받을 수 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때말 식당. 사람이 많은데 할인 좀 해볼까? 아 진짜 많아. 어떡해. 아, 몰라. 들어갈 거야. 당차게 들어가자 지금. 와 대박이야. 와 진짜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요? 혼자 고기 드시러 오시는 분도 계신가요? 드세요. 아 진짜요? 2분만 드시면 됩니다. 아 네. 아 진짜 울고 싶다. 사장님 항정살 2인분. 항정살 2인분이요? 네. 아 버거 기프트예요. 3, 2, 1 같이 내려가시면 안 돼요, 엄마? 제발. 옆에 누가 같이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제발.